나와야 되는 게 뭔가 소스가 나와야 되는 게 일부러 사고를 했어. 일기에 넣으시면 이거는 요거 소리 1시에 틀어내면 틀려면 지금 틀 수 있거든요. 이제 누르면 됩니다. 이거 하면 이제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네. 지금 이제 송출을 시작했거든요. 유튜브 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손가락에 도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이고 네, 네. 그 트레이닝 보고 하면 좀 크게 보고 싶은 분 계셔가지고 아 지금 네. 자 이제 물반을 넣어주는 동작이죠. 넣어주시고 이거를 같이 맞춰나가면서 이해하면서 수업을 해봅시다. 하나 저도 자꾸 말을 하면서 하니까 손이 많이 찬데 하시는 거 한번 지켜보고 잘 안 되는 것들 한번 제가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강동이 엉덩이 안 떨어지게 엉덩이 딱 안 떨어지게 딱 잡아주세요. 어 그거 좋아서 잘하셨어요. 어 김대형 형님 이거 싶고 이지영 형님 엉덩이 조금만 낮출까요? 어 좋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려움이 없으셨던 분들은 카메라를 보고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어 잘하셨어요. 동작은 데드버그라는 동작인데 들어오고 있네요. 어 그렇죠. 90도 들어주시면 어 허리가 좀 굳혀질 거예요. 손이 안 들어가요. 한번 손 좀 넣어볼까요? 이 동작이 데드버그 동작이에요. 자. 자꾸 허리 쪽에 신경 써주세요. 그렇게 하신 분들은 잠시 앉아서 가볍게 봐주세요. 팔은 누웠을 때 머리 쪽으로 바라보도록 뻗어줄 거예요. 네, 경성리치에서 이런 웨이트 동작뿐만 아니라 줌바, 요가까지 다 프로그래밍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토요일 1시에 저희 같이 만나는 걸로 할게요. 오늘 수업을 맡게 된 이제 오지 피트니스 대표점 이승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아, 예, 끝났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냥 비하인드를 찍어야 돼서. 아, 진짜요? 저희 이게 형님이 운동 엄청 되던데요. 아, 너무 많이 되던데. 생각보다 힘들죠. 아, 저 따라하고 싶었는데. 다음에는 그냥 카메라 보지 않고 따라하는 거. 아, 괜찮으셨어요? 예.